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입학 사정에서 불이익을 받는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은 성적, 표준 시험 점수, 에세이, 과외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심사해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정 보조 신청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지원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대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학 원서를 통해 지원자가 재정 보조를 신청할 것인지 묻는 학교가 있고 묻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묻는 학교를 need aware, 묻지 않는 학교를 need blind라고 합니다. need blind 학교들은 지원자가 합격하고 난 후 재정 보조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약 100개 대학이 need blind 대학들입니다. 대학들도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수입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 보조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평균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재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Need blind 입학 사정 정책을 펴는 대학들은 가장 부유한 학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Need aware 입학 사정 정책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명의 지원자가 서류상으로 거의 비슷하다면 결국 돈을 내고 다닐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Need blind 정책이 공정하기는 하지만 Need aware 정책을 펴는 학교들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학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구 트렌드로 인해서 재정 보조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가을 겨울 대입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고교 11학년생들은 관심 있는 대학이 need aware인지 need blind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입 전략을 짜야 합니다. need blind라고 밝히지 않은 대학들은 need awar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종류의 대학이든 재정 보조를 신청할 경우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의 각종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가정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다가오는 대입 시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